고향이 여기 충돌해서 16년 전에 내려와서 살다가 작년에 이제 사별하고 살기 위해서 작은 식당이지만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이거 몇 달 운영하면서 2년은 안 됐지만 많은 저한테 또 이렇게 실현하는 실현도 있었고 그 우연치 않게 제가 모르겠어요. 삼재라는 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친구로 인해서 그런 얘기도 듣다 보니까 또 듣다 보고 그 유튜브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 또 솔루션을 알게 돼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 사연을 올린 거였고 저희 남편이 청도에서 그렇다고 공인이라면 공인이었어요. 공인이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18년도 선거 때 밥을 먹는데 목에 안 들어간다, 목에서 걸린다, 건강하라는 자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편도염인가 보다, 감기인가 보다 하고 선거 끝나고 이제 병원을 갔죠. 검사하고 결과 보러 갔는데 식도 3기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입원하고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하나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식도암 3기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말씀하시길 1년 미만, 1년 미만을 진단하시더라고요. 그 1년 미만이면 시간 충분하다 해보자, 해볼 때까지 해보자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작년 4월 달에 저희는 이제 뭐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에는 17년 되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왔다 하더라고요. 막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많은 구설수도 오르고 차라리 공인이 아니고 일반 평 그냥 국민이었다면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각종 구설수에도 오르고 뭐 이런저런 것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 때 실어증으로 내려진 뇌전증까지 또 쓰러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식당을 했는데 온갖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것저것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소개를 받아서도 가서 또 이러저 물어보고 했지만 뚜렷한 답이 없어요. 친구는 뭐 야 우리 삼재니까 이겨내면 돼 그러죠. 또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보니까 이 터가 주인이 자주 바뀌었어요. 저까지 7번. 근데 오래 장사를 하다 바뀌면 괜찮은데 6개월 하다 말고 쫓겨나가고 몇 개월 하다 쫓겨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인 도움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뭐 터가 세니 이 터가 어쩌느니 남편을 뭐 천두제를 해줘라 뭐 진흙이붓을 막 해줘라 이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뭐 저는 종교가 이쪽이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손 놓고 그냥 있자. 그냥 있다 보면 되겠지. 근데 다 포기 상태였다가 지금 그 선생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게 또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예전부터 과연 이 식당을 운영하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손 놓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내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이거를 인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아 이거를 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자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누구 원망이나 후회는 없어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이거로 제가 여기서 해보자 해서 이제 도움을 이렇게 청하게 된 거지. 그랬어요. 많이 안 되나 봐. 잘 살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 힘들고 우리 막 사기까지 다.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멈추지 않아. 어려운 일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한 일에 왜 그래.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마음이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신청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영 씨는 그냥 우리가 사주나 앞으로 미래 뭐 이런 계획보다는 열심히 사는 사람. 네. 그때그때 맞춰서 큰 욕심도 없고 내가 볼 때 신랑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내 옆에 신랑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면서 그냥 그 안에서만 행복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올해 인덕이를 하잖아. 신랑 보기를 하잖아. 이게 너무 없어. 그렇다면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뭐든지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고는 아저씨가 쳐도 그 뒷감당은 선영 씨가 다 해결해야 되고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운명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근데 한쪽이 무너지고 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띠에 삼재도 들고 가게를 해서 동티도 나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치는 거야. 나이가 들고 어느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나도 풀어낼 때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계속 공격만 받고 나는 커버만 해주다가 내 힘이 뚝이 자꾸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려면 그게 곧 화살이 돼서 또 가슴에 꽂고 말 한마디에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돈 문제야 주고받으면 끝나는 걸 상처받은 건 어디 가서 해결할 거야. 그래 하늘 보고 한숨 쉬고 땅만 봐도 한숨 쉬고 맞아요. 뭐라도 해야 내가 움직여야 되고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진짜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니까 지금 제가 저녁만 되면 정말 미친 여자처럼 나가요. 나가서 바람 쐬고 한숨이라도 쉬고 제가 술을 못 먹는데 저녁에 자기 위해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상하게 변해가나. 이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한테 내가 답답한 얘기하면 돌아가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지.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근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어쨌든 남편분이 계셨으니까 버팀목 미우나 고우나 버팀목이 있었는데 이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어쨌든 남편 때문에 욕을 먹든 남편 때문에 일을 처리를 해도 누군가의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서 아저씨도 돌아가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죽어도 좋은 데를 못 가고 계셔 지금. 미안해서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주고 짐만 남긴 것 같아서 항상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상문에 아직 그 상문에 고가 아직 다 안 벗겨졌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기운에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갖고 있을 거를 다섯 개만 갖고 있을 거를 이 기운들이 열 개가 배로 불어나니까 감당이 좀 힘든 거야. 그래 정신도 자꾸 산란해지고 중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옛날 같은 판단력 또렷하잖아. 중심이 없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아저씨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중심 자체가 흔들기 시작하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지금도 내가 우리 사기도 당했던 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가 그러니 그리고 그 소리 들어보니까 나도 참 사람이구나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 그냥 손 놓고 싶고 다 하기 싶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편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 죽어져요. 죽으려고 노력해봐도 안 돼. 살려놓고 왜 그럴까. 살아 살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각도 다 버리고 다시 이 가게를 어떻게 해서 살려보자.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럼 지금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 가게를 내가 여기서 해보자. 그럼 이거를 이게 정 안 되면 내가 손해보고라 해서 그리고 난 먹고 살라고 지인들이 해줬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무너져야 되나 막 온갖
그 잡생각이 다 들어요. 1년도 안 돼서 무너지면 백선영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맞잖아요.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떤 기운에서 그렇거나 영적에서 그런 건 오늘 제가 다 걷어주고 가게에 동티가 나고 뭔가 이렇게 부정이 많이 낀 거는 걷어줄 테니까 우리 선영 씨도 힘내요. 그래서 제일 중점은 가게 터도 문제지만 아저씨의 상문 주당이야 그게. 그래서 아저씨가 좋은데 못 가시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었어도 안 될 것 같아서 못 떠나고 계신 거 오늘 어떻게라도 그 곧 풀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래.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 제가 타면은 산 그 낙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10번은 가는 것 같아요.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부르고 오락하는 것 같고 우리 사이한테도 야 자꾸 아버지가 오라는 것 같다. 갔다 왔다 그러고 한 달에 한 10번은 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모든 문제 현실적으로는 장사가 안 돼서 뭐가 어떻고 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선영 씨 귀에는. 근데 아저씨 모든 게 아저씨 기운으로 다 차 있으니까 아저씨 얘기를 안 하면 다른 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내가 또 갔다 오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 하는데 자꾸 언젠가 또 가게 되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먼저 풀고 터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닦아주고 그래서 일단 본인의 마음이 편해야 되고 본인 마음에서도 그분이 잘 가도록 놔줘야 그분도 가고 그분도 길이 열려야 저승세계로 갈 때도 미련 없이 갈 거고 그럼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알았죠? 그거 풀어드릴게. 만나뵈니까 어떤 거 같아요? 언니 같고요. 너무 편해요. 편하고 TV에서 저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TV 나올 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또 이런 만남도 있구나 감사하죠. 가게 때도 뭐 사람들 올 때마다 도깨비 터라는 사람도 있고 터가 세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서 장사 안 될 거라는 사람 막 각가지 있다 보니까 어디다 제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저도 저 나름대로 살아왔던 방법이 있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쳐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나니까 포기하고 싶고. 장사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이제 뭐 하다 안 하다가 문은 열어놓죠. 열어놓은 게 있는데 예전같이 안 되니까 이거를 고민도 생기고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10개월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식당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10개월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다시 하려고요. 대문을 바꾸고 여기 입구를 완전히 손을 대면서 여기 장사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기운에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사가 안 될 거라는 말도 맞아요. 특히 아무리 음식을 잘하고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해도 이 문에서 벌써 다 막혔는데 그럼 문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다 막혔잖아 앞이. 그러니까 오다가 기운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자 해놓고도 딴 집을 가게 되고 앉아서 보면 쳐다보다가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기서 벌써 막아버렸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혹시 뭐로 가자 해놓고 오다가 저 집 가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거 먹자 해놓고도 딴 데로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입구에 대문에 그게 우리가 이렇게 수문장이 지금 다 막힌 거고 건립이 손님을 이끌어주는 건립에 신에서 노한 거고 틀배가 난 거야. 다 틀어진 거야. 그걸 오늘 조금은 잡아드리고 어쨌든 조금 위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목신이다 뭐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좀 안 돼. 근데 수문장과 측신에 저기 나중에 문을 하나 만드세요. 나무 문이라도. 그래서 앞과 맨 뒤에서 충돌이 계속 생기니까 여기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는 크냐 깝깝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 화장실 문만 조금이라도 가려줘야 척신해서도. 척신은 원래 혼자 쓰는 공간이잖아. 이렇게 누구한테 확 개방해서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 화장실도 신이 있단 말이야. 습관이. 그 신에서도 몸둘 바를 모르니까 어디를 자꾸 튕긴다고. 그게 내려지는 거를 제가 답답해서 오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조금 막아주는 거. 우리가 부엌을 조항이라 해요. 네. 조항인데 조항에서 계속 짜증이 나. 그래 그 짜증이 나 짜증이 났다는 거는 조항이 화가 났다는 거겠죠. 그게 3대 간신이라 해. 뭐 입구랑 수문장이랑 그건 오토 동서남북을 얘기하고 여기 조항 뭐 성주 삼신을 우리가 3대 간신이라는데 집에 터에 장상터에 서신에서 여기서 짜증을 자꾸 내니까 음식이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주인부터 싸움이 계속 있었든지 그 얘기는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그 언니가 혼자 하게 됐다라는 얘기 듣고 이 언니가 이제 음식 솜씨나 이런 게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전 제가 인수받은 거예요. 뭔가 틀어질 일이 계속 있었던 거야. 뭐 그게 가정의 문제든 또 손님들은 어차피 성문을 가든 경조사를 가든 오시니까 그런 기운에 계속 조항이 응집이 되니까 음식을 하다가도 화가 나고 서럽고 먼저 언니가 그랬어요. 그런 기운이 지금 아직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조항이나 수문장이나 즉신이나 모든 오토지신의 동티가 난 거는 잡아드리고 기운을 조금 안정시켜 드릴게요. 미안해. 주소 나 자식.
좀 하고 같이 말이라도 말이라도 좀 하고 같이 말이라도. 그 공룡줄로 여자아이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침묵을 전제받아서 한 개를 보면 두 개, 세 개를 알 정도로 역량을 전제해서 백시가 중에 몸주 대가 돈 벌어 보자고 재물에도 포부지고 인간의 포부진 거 너를 통해서 풀어보자고 점주는 했으나 우리 백시 부인이 너무너무 고집 세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살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살다 보니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인간의 풍화바람이 들고 잎새가 들고 금전을 지었다고는 하나 다 깨지는 격이고 자손은 낳다 하나 그래 효조중생 하고 싶지만 서로가 마음이 안 통할 일이 태반이다. 한 가정을 두고 살아도 힘이 들고 내게 없다는 뜻이야. 그래 50이 넘어서부터는 이 기운이 다 끊어지고 나니 다 소멸이 됐다. 소진의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니 창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일신으로 고변이 들 수밖에 없다. 좋은 새를 보면 작년 한해 대주가 안 갔으면 본인이 되게 몸이 아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져 누우라는 운세야. 혈압이 터지든 심장이 안 좋든 뭔가에 마비가 오든 그런 운세에 들어앉는 걸 대주가 그 기운을 안고 갔다 생각을 해. 아니 좀 닦고 갔고 대주 사주 팔자에도 누가 여기는 돼고기를 다루고 먹었던 부죠? 네. 대주 다니면서 돼고기 안 먹었나? 먹었어. 엄청 먹었지. 개 영상에 딱 걸린 격이고 이 개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 만나고 접대를 하면서 뻑하면 보신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게 못 갔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보인다. 일은 열심히 하고 어디 가나 앞장서서 가시밭길도 칼로 자기가 헛쳐놓고 딴 사람 오게끔 인도를 하는 사람 분명하나 한 만큼 억울함을 받고 한 만큼 억울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시댁 이시라 이제 이시 가정에도 그만큼 비런 공출이 있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사수 이장 바람에 계곡이 부정에 목신에 탁 타고 들으니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목구멍을 탁 막는 격이고
대주가 그냥 병이 들어가 죽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영산바람이라 하고 죽었어도 좋은데 못 간다는 거야. 그래 상문이 나면서 주당고에 걸려있고 사자고에 병상고에 걸려있으니 이걸 풀어달라고 그만큼 기주한테 왕래를 했던 거야. 그럼 사람도 목에 누가 목줄을 메고 있으면 갈 수 있나? 대주한테 그렇게 딱 묶여있는 거야. 죽어서도 안 풀리는 거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더 억울한 거고. 그런데다가 저 터에 앞에 입구에다가 저렇게 철을 박아놓고 나무로 목을 탁 쳐놓으니 여기 말이야. 그 이 터의 병 중간이잖아. 가슴을 탁 박아놓으면 네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니?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다 알고 해야지. 너한테도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혀주고 어? 목 졸리는 걸 탁 입혀놓고 가라면 길 가겠어? 이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기분 좋지만 싫어하는 거 하면 기분 나쁘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어? 저 길에도 길대 신이 있고 다 있는데 어이 니만 사냐 세상에? 오늘은 이렇게라도 정성발이 이렇게라도 해주니 내 가위가다 입혀전마저 상대 간신 옷을 지신에 눌려놓고 동티가 나고 부정이 끼고 살이 끼고 오늘은 싹 걷어주고 예. 이 정성하고 나면 저 앞에 저거는 다 철거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알았냐 네.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손님도 가는 손님 인도해주고 오는 손님 맛있게 먹고 소문나 방금 날 내가 도와주고 네. 새로운 인연으로 새 출발해보자고 네. 알았냐 네. 도와줄 테니까 이제 이런 거 없다 하고 살지 마라 그거 풍수하고 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정서 도와주고 받들어줄 테니까 그게 요거는 사업이고 돈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터야 터전도 돼요. 사업 터전. 오늘 이렇게 정성 데리고 주당사를 뺏겨내고 동처사를 뺏겨내면 수문장이 문을 열고 길대천왕이 길문 열어서 이거는 소원 성취 장사되게 해준다 이 말이다. 내가 이만큼 빌려놓고 출범받고 받고 예. 이 정성 소수한 정성 마음 많이 받아 도와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네. 정말 빌어 돼지를 잡아요. 자, 길대에 눌려서 만들어 주세요. 돼지를 잡고. 자, 일어서서 동서하고 인사하세요. 생각하는 백시부인이 생각하는 만 가지 걱정, 천 가지 걱정, 돈도 걱정, 사는 것도 걱정, 뭐 자식도 걱정, 장사도 걱정, 뭐 이말저말 다 듣고 했던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리고 이 모든 기운에서 들어오는 거 살도 돼. 오늘 이렇게 잠시 걷어서 그리고 이거는 무당 깃발 때 쓰는 흰장이 오히려고도 소원 성취 이제 또 원하는 대로 조금씩 족쇄가 묶였다면 풀어주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허리가 묶였으면 또 놔주고 정신도 묶여있으면 오늘은 좀 풀어가지고 동서남북 길문열어서 이렇게 소원성취입니다. 이거는 네. 해줄 터이니 이제는 용기 내고 힘내서 네. 장사하시래. 네. 알았죠?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참 신랑을 보낸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럼 뭐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은 같이 붙여 살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또 만나. 그때는 제대로 지나고 해주면 닦아주고 자기도 또 풀고 나 이만큼 잘 산다 없어도 그지? 그럴 날을 만들면 되지. 감사합니다. 생각...
그래서 누가 이런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듣지 말고 이제 정신 딱 잡고 열심히 해. 기분은 뭐 말할 수 없지요. 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해주시니까 저 기분은 뭐 지금이라도 완전히 변화된 거,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된 것 같고, 다시 해주시는 것만큼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고 기분은 날아갈 것 같죠. 잠깐이지만 제가 만나고 싶었었고, 근데 방법을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일이 솔직히 믿지는 않았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더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더 만나보고 싶고 더 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너무 고맙죠. 보통 동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할 때 뭐 수리를 하거나 조항을 고치거나 뭐 수리를 하잖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동티는 크게 탈은 안 잡지만 첫째 입구, 입구 제일 관건이고요. 그 다음 화장실 관건이 됩니다. 보통 상가들이 화장실 밖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 안에는 잘 두지도 않는데 여기는 주방 끝으로 나가면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또 조용한 공간이고 측신이라는 존재는 숨어 있길 바라고 조용하고 이렇게 갇혀진 엄습한 곳인데 그걸 개방을 해 놓으니까 이 측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갈 데가 없네. 그러면서 여기저기 숨는 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보통 동티를 가정이나 상가나 뭐 영업집이나 동토를 잡을 때 쓰는 방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금은 기운을 정화시켜 달라는 의미고 고춧가루 이제 고추씨를 같이 볶았는데 이거는 매운 냄새를 맡고 귀신들을 이제 짝기들을 몰아내는 기운이고 쑥은 또 한 번 그 몰아낸 기운에 이제 그 쑥 냄새를 맡고 귀신도 나가고 이 기운 전체를 정화를 해달라는 동티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동티를 털을 빌어서 장사를 잘 되게 해주러 분명히 온 건 맞는데 제가 오늘 일을 하고 보니까 진옥이를 하러 왔는지 고사를 지내주러 왔는지 저도 참 일이 그렇게 되네요. 왜냐하면 상문 주당을 너무 걸려 있으니까 이 영가분이 부인 곁을 떠나지를 못하고 아직도 계시니까 그 영가를 안 풀어주고는 터에서 아무리 고사를 지내고 어떻게 한다 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물론 식도암이든 병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피를 토하고 막 돌아가신 마지막이 과다 복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약도. 그래서 이 모든 게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게 충을 맞고 살이 끼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게 안 좋은 모습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걸 이 부인이 너무 못 있으니까 가슴에 한이 되겠죠. 그래서 아저씨를 잠깐이라도 풀어주고 그 약사고라도 벗겨주고 그 영산에 매이고 좋은 데 못 가고 이제 중천에서 이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 감정대로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고자 잠시 영가를 모셨던 거예요. 터는 이제는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조금만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울한 생각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가게는 물론 진짜 정리정돈 깨끗하게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영가 같은 경우는 천도를 완전히 솔직히 한 건 아니에요. 잠깐 부인이랑 떨어져서 중천에 띄워놓고 부인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준 거지 완전히 진옥을 해서 천도까지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터신이 조금 깨끗하고 냄새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터예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하시면 맑게 손님을 대하시면 엄청 장사 잘 될 것 같아요.